약간 아.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 친구한테 사실. 슬기 씨한테. 아니, 요번에 촬영할 때 조금 진짜 외롭더라고. 다들 막 커플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외롭더라고. 진짜로 와이프가 보고 싶더라고요. 여배우가 이렇게 넓으니까. 감독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요. 왜요? 안 좋아요. 응? 기분 안 좋아요. 슬기 쟤 진짜 요물이야. 슬기 쟤 진짜 요물이야. 경기 시작 15분 전 어느덧 아내 없고 달리기 대회장이 관중들로 가득 들어찼는데요. 멤버들의 기를 죽이는 몸 좋은 참가자들이 가득합니다. 남자들이 저런데 은근히 신경을 쓴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몸이었어요. 팔뚝이 무슨 남자 허벅지만 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체격을 보고 처음엔 위축됐지만 그들 아내의 체격을 보고 안심을 했어요. 그들 아내가 장난들이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건장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게 아내도 건장하기 때문에 같이 건장한 거고 우리는 둘 다 부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가 더 유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미치겠네. 목표가 그래도 15등 안에 드는 거지? 진짜 목표는 1분대 벽이지. 어, 간다. 첫 번째 주자. 엄청 떨리겠다, 진짜. Racers ready? 3, 2, 1, go! 장난 아니야. 진짜 미쳤다. 그때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등장한 사나이. 바로 우리의 외투이 효준이의 뒷모습인데요. 효준아, 혼자 어디 갔다 왔어? 19-6-7 sets the pace today for us folks. Team number two. Number 1, 35. 커플 지옥에서 떨어져 효준이가 찾아간 곳은 경기장 한켠에 마련된 페이스 페인팅 부스. 실전 경기에 상의 못하고 코스프레 의상을 해갖고 오늘 아저씨 분들에게 좀 큰 웃음 드리려고. 그래 효준아, 파트너가 없으면 어때? 이 대회 자체를 즐기면 되는 거야. 효준이의 변신 완전 기대됩니다. 75, 135, 75. 어, 이건 뭐 슈렉형이네. 슈렉형이야.
2.